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시카가 달려간 곳은 여주의 강천섬. 육지 속의 작은 섬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가을이면 섬을 가로지르는 샛노란 은행나무 숲길이 유명한데요. 이곳 역시 집시 부부의 희망 여행지 중 한 곳입니다. 어, 은행나무길 도착! 멋지다. 은행나무. 이야, 이게 환상적이네 이거. 온 세상 노랗네요. 와, 바닥에도 어? 은행나무 잎 떨어져서 노랗. 안내소에서 자전거를 빌려온 남편 현서 씨. 아, 나 자전거 태워주려고요. 예. 난 잘 못하는데. 어. 할 수 있을까? 아직 내 뒤에 따라 그냥 타고 따라오면 돼. 그냥. 아 그래요? 어. 타봐. 넘어뜨리면 안 돼요. 출발해요. 아유. 아유, 자전거 배울 걸 그랬네. 아, 뒤에 타도 이렇게 좋은데. 아, 아 신난다. 그러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는데요? 이게 뭐예요? 캠핑장에 우리 아이들 솜사탕 해주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오늘 나오는 길에 우리 집 사람 하나 해줄까 싶어서 내가 차에다가 모르게 하면 내가 들고 여기 와 있는 거지. 설탕 한 사각 넣고 넣고 스위치를 탁 넣고 어머! 이거 해줄 줄은 진짜 몰랐네. 그동안 캠핑장 손님들을 부러워만 했을 아네. 오, 이제 모양이 돼 간다. 자, 됐어. 응. 자, 한 개 먹어. 네? 자. 남편 현서 씨도 내심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아,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고 그랬어. 어, 내 거 뜯어가네. 어이, 진짜 아껴 먹는데? 맛있네. 나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추억의 섬사탕 맛있다. 좋아하는 아내를 보니 좀 더 욕심이 생기는데요. 오, 이번엔 제대로인 것 같죠? 그런데 야, 여보, 어떡해. 어머머머. 당신 먹으려고 일부러 망가뜨린 거예요? 자꾸 배로. 이거 같다. 작은 섬사탕 하나로 중년의 집시부부가 그 시절 소년 소녀로 되돌아갑니다. 어릴 때는 섬사탕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남자 아이들만 사주고 엄마가 딸은 그냥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입 얻어먹고 했는데 오늘은 완전 내가 주인공이 됐네. 섬사탕의 주인공. 정말 낭만이 가득한 멋진 가을날입니다. 첫 여행의 설렘으로 가득했던 하루.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바닥에서 뭘 줍고 있나 했더니 돌을 주워서 쌓는 집시 부부. 이건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궁금해하는 찰나 남편 현서 씨가 꺼내온 것은 바로 소뚜껑. 아니 캠핑 초보가 소뚜껑까지 들고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캠핑장에 있는 손님이 장박하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고기도 구워 먹고 탕수육도 해 먹고 뭐 찌짐도 구워 먹고 뭐 여러 가지 하더라고. 소뚜껑에다가 괜찮더라고. 나도 한번 저 가지고 나가서 한번 해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좀 빌려왔어. 당신은 앉아있어. 내가 다 할 거니까. 그리고 아니 아이 집에서는요 물 밥 먹고 물 수저다 그냥 손에 쥐어줘야 되고 하나씩 여기까지 탁 시켰어요. 제가 노래를 했거든요. 여보 밖에 나가면은 여행 가면은 다 신랑들이 다 해주던데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하면 된다고 큰 소리 쳤거든요. 그럼 들어줄까? 아니 그 새를 못 참고 또 일어나시게요? 야 맞대면 맞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하셔야지. 여보 위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일은 아내 경희 씨의 몫인데요. 역시 집에서나 밖에서나 여자들의 손이 안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저 커다란 소뚜껑엔 뭘 해먹으려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 저녁에 버섯 탕수육 해먹어요. 응. 응, 버섯. 네. 오늘을 위해 소뚜껑까지 공수해왔으니 제대로 한번 만들어봐야겠죠? 다른 과정 없이 반죽을 묻혀 튀기기만 하면 끝. 이건 뭐 딱 봐도 맛있을 각인데요. 역시 튀김은 배신하는 법이 없죠. 여기에 새콤달콤 탕수육 소스를 묻고 볶아주는데 이런 이게 벌써 눌러붙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식당이 내리쳤다 손님인데 돈도 못 받고 상당히 여보 첫 작품 치고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야. 눌러붙은 바닥이야 잘 가리고 나니 일단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얘네도 못하고 좀 부족한 게 있어. 합작으로 어. 해서 90점. 아유 완전. 자 맛보세요. 진짜 맛있네요. 합작품이라 맛이 두 배. 우리 이게 최초로 만든 거니까 네. 인증샷 한번 찍자 우리. 탕수육 맛있어요. 우리. 터크라. 이번엔 인증샷도 완료. 사진빨 잘 받는 캠핑 요리의 인증샷까지. 이 정도면 요즘 젊은 캠퍼들 부럽지 않은데요. 거기다 맛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야외 나와서 처음 해먹는 건데 진짜 집에서 먹는 거에 100배나 맛있어 나는. 진짜로? 응. 그만큼. 다행이네. 행복해요. 맛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이렇게 막상 나와갖고 이렇게 음식도 같이 해먹고 이러니까 옷을 좋아하니까 뭐 나도 덩달아 좋네. 여행을 떠나니 이렇게 밥만 먹어도 즐겁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직도 불 앞을 떠나지 않는 남편 현서 씨. 그러더니 갑자기 자갈을 숯불에 달구는데요. 집사람, 관절 안 좋은데 찜질을 한번 해줄까 싶어서. 관절에 좋다는 말을 듣고 언젠가 아내에게 한번 해줘야지 하고 생각했던 이벤트랍니다. 좀 따끈따끈하게 좀 뜨거워야 되니까 장갑진 손으로. 장난만 치던 남편도 철들게 만들다니 정말 여행의 위대한 효과를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아내의 반응은 어떨지 제가 더 궁금해집니다. 야, 이거 너무 뜨거우니까 자, 수건에 한번 다 감싸갖고. 여보. 네. 일어나 봐. 안 추워요? 일어. 안 추워. 여기 앉아봐. 오. 앉아보세요. 고생 많았어요. 뜨끈뜨끈하다. 진짜로. 뭐 들었어요? 네. 이렇게 자갈이요, 자갈.
자갈? 네, 이 자갈 쪄서서 저 숯불에 얘를 데웠어? 숯불에 구운 거예요 자갈을. 아이고 언제 또? 지금 관절이 안 좋다 하니까 내가 생각한 거야. 아이고 감동이다. 아이고 나 진짜 호강한다. 그러면서 자 이것도 한잔 하고. 황성해요 한마디로. 내가 이런 대접 받다니. 아파서 내가 집중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아니 근데 해줄 줄만 알았지. 내가 이렇게 받아본 거는 요런 정성어린 요런 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나는 저 병원 다니고 있을 때에 고생을 식당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럴 때 뭐 손가락 관절도 안 좋고 무릎 관절부터 서서 일하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고생을 좀 많이 시킨 거.